이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. 야, 이거 사람이 아니고 철인이 하는 거야. 철인 상징적인 게 뭐야? 아니, 괜찮은 것 같아. 사실 어제 영화 촬영, 카메오 촬영이 있어가지고, 다 벤턴 오더라고. 아, 나 불편해 죽는 줄 알았네. 아우, 저 처음 타니까 저거. 진영이 타고 온 거야? 이야! 진영이 타고 온 거네! 아, 싶어해. 야, 니가 들으면서 유영빈이가 자진 사퇴를 했다. 사태. 신인이라 자기 첫 번째야. 어떻게 어떡하세요? 감독님 저기 카메라 앵글 남겨두지 마십시오. HD 깜짝이야. 사투리 남기는 거 안전합니다. 간직하다. 불안하다. 지민이가 합류해가지고 말이야. 온라인상에 기차가 빠졌더라고. 그러니까. 제가 본 거에선 남자의 세계는 6가 낫다. 6가 낫다. 6명이 낫다. 3명이 낫고 또 주래요? 예가 더. 아무리 예가 더. 근데 기사 옆에 항상 그 받쳐주는 그 사장님이랑 꼭 떠 있더라고요. 오늘도 렌트하고 왔습니다. 오, 야, 회사 벤. 어, 진짜. 예, 수상한테 안 밀리려고. 그 렌탈비가 20만 원이더라고요. 하루에? 예. 그러다 부도나는 거야. 그럼. 아, 괜찮습니다. 뭐, 제 돈입니다.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기름 두 번 넣었습니다. 엄청 길거리. 뭐, 저녁에 반납하겠습니다. 근데 저희 오늘 뭐 자전거 타는 거 아닌가요? 그렇지. 뭐지? 아, 예의지. 아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이, 근데 예의야. 코미디에 보면. 왜 아무리 사이는 예의가 없어. 아니, 야구를 축구한 건 아니야. 축구. 아, 그게 아니고 저번에 혼자서 연습을 해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는데 내가 피부 알레르기가 있더라고. 아. 햇볕을 맞으니까 옷을 두드리기로 하더라고. 아. 가리자. 그렇게 해서 이거 하고 있다. 아, 형이 오늘 땀띠 나실 것 같은데. 이게 영국 스타일이야. 그래요? 연습하는 건 전혀 못 하죠. 아니, 또 코미디에 보면. 아버지가 양복 위자리만 입고 바지 안 입은 그 스타일인데. 그 스타일. 철인 경기 20일밖에 안 남았어요. 20일이요? 20일밖에 안 남았어? 그러니까 금방 가네. 저희는 이 수영을 위해서 영등포에 있는 이 큰 그 수영장을 빌렸습니다. 또? 회사에서?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니? 회사가 아니라 내 돈 내가지고 여기 돈 좀 이렇게 하고 빌렸습니다. 오늘 열반이 진짜 몇 메다 가세요? 맞아요. 친구가 한 가볍게 툭툭툭툭까지. 몇 미터 정도? 한 50m, 한 50m 툭툭툭 가. 그래서 몇 미터? 몇 미터? 몇 미터까지? 원래 몇 미터야? 툭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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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
아니라 그래서 몇 미터 쭉쭉쭉 가서 몇 미터까지 가서 50! 50? 오, 50. 정지선에서 움직이면 쭉쭉쭉쭉 40m. 40m. 자세히 보니까 조금 좀 살이 빠진 것 같아. 진짜 좀 야인 것 같아요. 좀 야인. 그때가 120이었잖아요, 첫 촬영 때. 근데 아, 이 스트레스에 먹어서 122개가 됐다가 다시 120으로 빠졌습니다. 아, 살 많이 빠졌어. 요요가, 요요가 바로바로 바로 오더라고요. 문제예요. 남경기에서는 빼야 되고. 지금 얘가 빼면 회사에서 CF를 못 찍는단 말이에요. 그래요. 회사 한 몇 명 있니? 저희 회사는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. 아, 또 내가 쟤 하나야? 돈 벌어주는 건 얘 하나입니다. 나머지는 그냥 모기들입니다, 모기들. 손 감독, 예, 아유, 그, 진짜 방송 보고. 우색. 아유, 네, 손 감독. 우리 해당하기로 했어. 아유, 걱정이. 아유, 해당 신경. 아니, 그만하겠어. 아니면 다 해체하려고. 운영진. 아니, 손 감독 왜 왔어? 끝났는데. 아, 이 손 감독. 자, 까지면 커피를 한잔 하라. 아니, 김민호 씨, 새로 오셨는데. 네. 실제로 보니까 저희 어머니보다 호축하신 것 같아요. 야! 야! 이 친구가 120kg거든요. 사이클이 가능한 겁니까? 맞는 사이클이 없어가지고.